지금 이 청부 고발 사건이 터졌어요. 그렇죠? 청부 고발 사건이 터졌어. 그러면 민주당에서 이 사건으로 가장 그나마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사람은 추미애죠. 그래서 여기저기서 추미애가 오랐다가 나오죠. 청부 고발 사건이 터지니까 가장 망신당하고 있는 게 이낙연인 거예요. 그렇잖아. 이낙연의 선대본부장이라는 서른은 뭐라고 막말을 했냐면, 추미애 장관한테 검찰개혁을 위해서 애를 썼다는 건 인정한다. 그러나 방법과 결과를 따지면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상황이다. 어? 라고 얘기했던 서른, 이낙연 캠프의 서른 선대본부장이 추미애 장관에게 검찰개혁을 위해서 애쓴 건 알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았냐. 근데 추미애 장관이 그 당시에 윤석열을 2020년 11월에 징계를 때리고 할때 윤석열의 만행을 누구보다도 추미애 장관이 제어를 한 거예요. 저는 지금 생각해도 추미애 장관님이 저렇게 강력하게 윤석열을 확 징계를 하거나 감찰을 하거나 직접 수사 지휘를 안 했다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졌을지 모를 것 같아요. 전 진짜 지금 와서도 추미애 장관님이 너무 훌륭한 일을 했다. 검찰이 저 정도까지였는데 윤석열을 그냥 냅뒀다가는 그냥 민주정 다 쑥대밭 될 뻔했는데 추미애 장관님이 감찰 지시하고 윤석열의 만행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님은 오죽하면 서른 위원장의 망발처럼 아무것도 된게 없다 그러면 윤석열과 그 일파의 악행과 재상이 결코 드러나지 않았을 것이다. 여러분들 우리는 추미애 장관님이 윤석열 검찰과 맞설 때 검찰이 와 법무부 장관을 그냥 핫바지로 보는구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 그렇게 느꼈죠. 저는 추미애의 진가를 우리 정청래 의원님 같이 꽃이 지고 나서야 봄인 줄 알았다라고 얘기하면서 지금 민주당 의원들 안에서도 아 추미애 장관이 그때 잘한 거구나라는 얘기들이 여기저기서 조금씩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지지자들만 추미애가 옳았다가 아니라 지나고 보니까 추미애 장관이 그 당시에 윤석열의 징계는 당연한 거고 추미애 장관님이 가장 현장에서 윤석열을 대하고 있었구나.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냥 단순하게 세종 충북에서 추미애 장관님의 지지율이 올라간 게 아니에요. 저는 추미애 장관님의 지지율은 계속 올라갈 거라고 생각해요. 당연히 추미애가 옳았다가 되는 것이고 검찰의 저런 무소불위의 권력이 앞에서 진짜 그 어떤 역대 여러분들 얘기를 하고 갑시다. 인간적으로 역대 법무부 장관 중에서 가장 강력한 법무부 장관의 모습은 추미애 아니었어요? 그 어떤 뭐 박범계 무슨 뭐그 누구야 그 박상 뭐 저는 박상기 뭐 저는 태어나서 검찰이 법무부 장관의 지휘를 받는 게 맞는 거구나 라고 대놓고 딱 지휘권 발동하고 좌고우면하지 않고 진짜 개혁은 추미애가 쳐야 돼. 내가 보니까 그 어떤 사람이 뭐 우리가 믿었던 사람들 법무부 장관 하면 다들 검찰과 그리고 청와대 여러분들 결국은 검찰이 이기는 그런 모습만 보였는데 저는 추미애 장관님이 결국은 옳았다는 게 증명되는 건딴게 아니라 이런 윤석열의 악행이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추미애 장관님이 그 당시에 수사 지휘권이나 여러모로 정당했고 옳았다는 게 나오는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이나 저나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그쵸? 그래서 반대로 그 당시에 제가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추미애 장관님을 동반 사퇴시키라고 했던 사람들은 누구냐면 이낙연, 노영민, 민주주의 4.0 의원들이었어요. 추미애 장관님이 얘기 안 하길래 제가 얘기하는데 청와대 노영민, 이낙연 그리고 민주주의 4.0 의원들이 자꾸 추윤 갈등으로 몰아갔어요. 그 당시에. 그때 계속 추윤 갈등 일각에서는 여러분들 그 당시의 분위기가 뭐냐면 추미애 전 장관이 윤석열 때리기가 결국 윤 총장을 대권 후보로 키웠고 중도층 표심까지 돌아서게 만들었다. 그게 민주당의 수박들이 하는 얘기였어요. 지금 그대로죠.
그 당시에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만 계속 윤석열과 응? 갈등만 보이다 보니까 응? 윤 총장을 대선 후보로 키웠고 중도층도 돌아섰다. 그러면서 추윤 갈등이 검찰경 개혁의 명분까지 퇴색시켰다. 야, 그래서 추미애 장관이 대선 나온다 그러니까 모두가 나쁜 시선으로 지가 어? 지가 윤석열 대권 후보로 키워놓고 무슨 낯짝으로 지가 대선에 또 나오냐라고 하면서 추미애 장관을 굉장히 민주당에서 곱지 않은 시선으로 봤었어요. 응? 근데 우리가 결국은 지나고 보니까 어때요? 추미애 장관이 대선 출마하는 것은 윤석열을 키운다는 게 아니라 추미애가 있기 때문에 윤석열이가 결국은 대권 후보가 됐지만 길을 못 피는 거 느낌을 안 받아요? 윤석열이 뭔 헛소리만 하면 추미애 장관이 그때 내가 수사를 지휘하고 있었는데 뭔 소리냐 라고 하면서 추미애 장관님이 말할 수 있는 기회가 많잖아요. 왜 그러냐면 만약에 추미애 장관님이 대선 후보로 나오지 않았다 그러면 말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추미애가 무슨 얘기를 해도 받아 써주지 않잖아. 근데 추미애 장관님이 대선 후보로 나왔기 때문에 윤석열에 대해서 무슨 짓거리를 하면 그 당시에 숨주는 검사는 어땠고 어땠고 얘기를 하면 윤석열이가 길을 못 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저는 추미애 장관님이 반드시 대권 나와야 된다라 갖고 여러분들과 우리 바로 깨어있는 촛불 시민들이 나와라 추미애를 외쳤던 거예요. 그쵸? 여러분들이 잘하신 거예요. 추미애 장관님 나올까 말까 고민 많이 할 때 바로 서초동에서 조국수호 검찰개혁을 외쳤던 많은 분들이 나와라 추미애를 외치면서 추미애 장관에게 힘을 실어줬고 그래서 주변에 정치인들이 한 명도 없지만 시민들과는 시민 캠프를 만들어서 저렇게 지금 혼자 이 추미애의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응? 저는 추미애 장관 나오셔야 된다 그러고 여러분들 알다시피 추미애 장관님 출마 기획을 제가 해드렸거든요. 그때 지금도 잘했다고 생각해요. 추미애 장관이 안 나왔으면 윤석열에 대해서 저렇게 비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었을까 저는 생각을 해서 그 당시에 추미애 장관님 여러분들 응? 누구보다도 진짜 추미애 장관님 대단한 게 그냥 윤석열한테 응? 윤석열 검찰총장은 정치검찰입니다. 나가서 옷 벗고 정치하세요. 이런 얘기를 하고 응? 그러면서 11월에 윤 총장을 직무에서 배제를 시켜. 야 진짜 멋있지 않았어요? 지금 돌아보면 정치검찰 추미애 검찰총장은 정치검찰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11월에 윤석열을 직무에서 배제시키고 징계를 청구하고 와 그때 사실 제가 그 시시각각 벌어지는 일들이 있었는데요. 추미애 장관이 가장 힘들어했던 게 뭐냐면 그때 노영민의 압박과 이낙연 그러니까 당 민주당의 압박이었어요. 그래서 동지들에게 가장 서운하다고 얘기했던 거예요. 근데 추미애 장관님 말대로 진짜 정치검사 맞았고 윤석열이 결국은 국민의힘에 들어가는 순간 그렇죠? 윤석열이가 국민의힘에 기어들어가지 않고 밖에라도 있었으면 그냥 윤석열이가 검찰총장 관두고 지지율이 많으니까 정치의 뜻이 있나 보다라고 생각하는데 국민의힘에 기어들어가는 순간 추미애가 옳았다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결국은 추미애가 있음으로써 윤석열이를 오히려 밟을 꼭 팩트에서 밀리지 않는 거죠. 그래서 점점 추미애의 바람은 저는 더 불 것이다. 그래서 제 소원은 민주당 경선에서 1, 2위 대결을 난 개인적으로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재명 대 이낙연의 결선 투표는 바라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근데 이재명 대 추미애의 결선 투표는 바랍니다. 예, 그러면 민주당 흥행돼요. 이재명이냐 추미애냐의 결선 투표면 민주당은 흥행이 되는 것이고요. 이재명이나 이낙연이냐 둘 명 중에 한 명의 결선 투표가 될 경우에는 네거티브의 진흙탕 싸움이 돼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추미애 후보님이 1등할 가능성은 솔직히 지금 굉장히 희박하지만 끝까지 우리 시민들과 함께 완주해 주시고 하고 싶은 얘기 다 해주시고 어떤 추미애 장관이 있음으로써 어떤 우리 촛불 시민들 정말 염원이 그러니까 대신 말해주는 것 같아요. TV 방송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요. 지금 그렇잖아요. 이낙연은 이재명과 싸우고 이재명은 네거티브와 싸우고 추미애는 반개혁세력들과 싸운다.
그 말이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응? 이낙연은 이재명과 싸우고, 이재명은 네거티브와 싸우고, 추미애는 반개혁 세력들과 싸운다. 그래서 저는 추미애 장관님이 가장 민주당 후보다운 후보,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그대로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것만 들어도 속이 시원하다. 그래서 추미애의 깃발이 드디어 올라간 게 중요한 것이지, 비록 1등을 못하더라도 우리가 나중에 우리 추미애 후보가 다시 한번 당대표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으니까 우리 응원합시다. 여러분들, 시민과 함께하는 대선 캠프 처음이에요. 그래도 여러분들 촛불 시민들의 힘이 얼마나 세면 그 국회의원들 주변에 많은 정세균을 이기고, 아 그래요? 아니 우리 과거 같으면 여러분들 국회의원들 많이 붙어갖고 대의원들 붙고 그러면 그 사람은 몇 등 안에 드는데, 국회의원 한 명 없이 오로지 개국봉과 촛불 시민들의 힘으로만 3등을 만들 수 있다는 것만 봐도 우리 촛불 시민들 대단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 잘하고 있다. 응? 저는 그 얘기 꼭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추미애 그 장관님이, 전 장관님이 결국은 윤석열의 고발 청부에 있어서는 가장 눈에 띄는 어떤 그 좀 수혜자라고.